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설명드릴 차량은 저희 올해도 많이 했던 차량입니다. 벤츠 S클래스 차량, 플렉스 차량이 입고가 됐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S450 차량이에요. 벤츠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되는 차량이죠. 그래서 저희 쪽에 많이 입고를 해주시고 계신데 이 차량은 뭐 제형 같은 경우에는 V6 엔진이 장착이 돼 있고 금액은 1억 7천부터 시작을 하는 차량입니다. 굉장히 고가의 차량이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차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PPF를 많이 진행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오늘 진행하시는 내용은 전체 PPF, 그 다음에 실내 PPF, 그 다음에 틴팅, PPF가 끝난 다음에 전용 저희 관리제로 코팅까지 다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이제 지금 저희가 한 4일째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시공은 다 끝난 상태예요. 항상 말씀을 드릴 때 PPF 효과를 말씀을 드리지만 1차적으로 도장을 보호해주는 부분이랑 관리가 용이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고가의 차량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 도장 깨끗한 상태에서 유지하기 위해서 고객님들께서 PPF를 많이 진행을 해주시고 계시고,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PPF라는 거는 보호 필름입니다. PPF가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어떤 PPF든지 다 보호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PPF를 쓰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이 PPF 자체가 필름이 너무 얇게 되면 도장면이나 이런 부분에도 데미지가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두께감이 있고 품질이 좋은 PPF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CCL그룹 디자인의 세계특허 공법으로 제작된 나노퓨전 PPF를 공식 수입도 하고 총판, 그 다음에 시공도 하는 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이런 PPF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저희가 정보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공법이 됐고 어떻게 특허를 받았던 내용인지 저희가 다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나노퓨전 PPF는 CCL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CCL 디자인에서 세계 특허 공법으로 생산되는 저희 PPF로 취급을 하고 있고, 설명을 드리면 공법 자체가 주입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레탄을 필름에 주입을 해서 좀 더 보호가 잘 될 수 있게끔, 그리고 클리어층이 없기 때문에 초저 황변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이런 검은 차나 뭐 색감이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황변을 정확히 볼 수가 없습니다. 필름을 제거하지 않고는 정확히 황변을 알 수 없는데, 특히 흰색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황변들이 바로 보일 수 있어요. 황변이 거의 오지 않는 거를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노퓨전 PPF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내에 도입이 된 지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워런트 기간은 7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 사용했던 그런 데이터나 시공됐던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보증이라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설명을 드릴 때 정확한 출처나 정확한 퀄리티가 나올 수 있는 샵에서 시공을 받으셔야 고객님들 비용이 지불한 만큼 아깝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 퀄리티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틴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마무리가 될 때 어떤 퀄리티가 나오고 어떤 색감이 나오는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실내 PPF 말씀드렸죠. 항상 설명을 드리지만 요즘 차량 같은 경우는 고급 차량일수록 하이그로시가 많이 들어갑니다. 하이그로시는 저희가 뭐 극세사 수건으로 닦아내도 스크래치가 나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차를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오래된 차량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맡기실 때 실내 PPF도 같이 요청하시는 부분은 동일하게 그 하이그로시 부분도 필름층이 생기면서 보호할 수 있고 좀 더 깨끗한 상태에서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진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PPF를 진행을 할 때 지금도 보시겠지만 루프 몰딩이라든지 엠블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이 탈거가 돼 있어요. 저희가 탈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퀄리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웃사이드 핸들 여러 가지 부분을 탈거하고 진행하는 이유가 탈거한 만큼 퀄리티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고, 이 부분을 탈거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굉장히 퀄리티가 좋게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한 부분은 차의 스크래치, 손상이 되지 않게 저희가 최대한 탈부착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웬만한 부분은 탈거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좋은 퀄리티로 진행을 하는 내용이고, 저희가 남았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시공이 마무리되는 대로 어떤 부분이 시공이 정확히 됐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퀄리티가 나오는지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조 시장님께서 PPF 성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PPF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로 도장면 보호가 되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로 방호력 증가에 대한 효과가 있는데요. 여기서 방호력 증가라는 효과에 대해서는요, 도장면 위에 PPF 필름을 올리기 때문에 비가 올 시나 날벌레 사체들이 부딪혀서 이제 죽게 되는 경우에 고압수 세차만으로도 이제 씻겨 내려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하시는데 되게 편하고 용이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신 효과가 하나가 더 남아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중고가 방어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 PPF 필름을 하게 되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을 타시면서 비가 오거나 날벌레 사체가 묻었을 때 고압수 세차만으로 속 편하게 관리가 쉽기 때문에 편하게 차량을 관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도장면 보호가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매각하시거나 처분할 시에 금전적인 이득까지 볼 수 있는 효과가 제일 큰 시공 중에 하나가 PPF 시공이에요. 하지만 이제 조 시장님께서 앞에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성능에 대해서 불확실한 필름들은 제가 설명했던 효과들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확실히 검증된 필름들을 사용하셔야 그만큼 효과가 좋기 때문에 필름의 출처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고 시공을 하시길 바랄게요. 이제 S450 차량 거의 시공이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자세한 퀄리티에 대해서 설명해 줄 거예요. 네, S 저희가 450 차량 입고가 되고 시공됐던 내용이 전체 PPF, 실내 PPF 다 완료가 되셨고요. 고객님 말씀하신 틴팅도 완료가 됐습니다. 3일 정도 작업을 진행했고 이틀 정도 마감을 다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퀄리티는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수한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다 보니까 PPF가 되지 않은 것처럼 너무 깨끗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도 마감 부분 항상 말씀을 드렸죠. 손커팅을 사용하다 보니까 다 안쪽 마감을 하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정확히 뭐 시공이 된지 안 된지는 육안으로 보기엔 좀 확인하기는 어려우시고 직접 만져보시면 다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님께서도 많이 이용을 해주시는 것 같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PPF 업체라든지 굉장히 시장이 많이 커져 있습니다. 정확한 퀄리티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곳에 방문하셔서 시공을 받으시는 게 제 바람이고요. 일단 저희들도 최대한 이 시장이 좋아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450 차량이 완료가 됐지만 또 오늘 GLE53 차량이 또 입고가 됐어요. 그래서 GLE53 차량도 저희가 전체 PPF가 입고가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그 영상으로 다시 한번 퀄리티 부분이나 PPF 관련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tch me howling at the moon.